미국발 홍풍에 오늘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류선우 기자. 네, 류선우입니다. 네, 일본 증시가 특히 많이 올랐죠? 네,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18,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오늘 19,000선까지 탈환했습니다. 8.04% 오른 19,546.64에 당을 마쳤는데요. 19,000선 회복은 지난 11일 이후 9거래일 만입니다. 도쿄 증권거래소 주요 주가 지수인 토픽스도 6.87% 올랐습니다. 올림픽 연기 소식이 있었지만 이미 정상 개최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 시장에 선 반영돼 악재로는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밤 뉴욕 증시 급등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풀이됩니다. 자, 다른 곳 움직임은 어땠나요? 네,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.17% 오른 2,781.59에 장을 마쳤고 홍콩 항셍지수도 3.81% 오른 23,527.19로 장을 마쳤습니다. 대만 각권도 3.87% 급등했습니다. 네, 자 개장을 앞둔 미국 증시도 관심인데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미국 주요 지수 선물은 경기 부양책 관련 소식에 따라 등락을 오갔는데요.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불투명해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 행정부와 상원이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 전환했습니다. 지금은 1에서 3%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SBS CNBC 류선우입니다.